저는 이게 진짜 궁금해요. 예. 럼릭 맥네얼스. 네, 맥네얼스 럼릭인데 네. 제가 소문으로 듣자 하면 이 배틀이 배치원. 네, 배치원. 맞아요. 첫 번째 배틀이고 네. 이것도 빌리 워커가 블렌딩을 했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피트한 위스키인데. 대단합니다. 네. 네, 요거를 한번 빌리 워커 열일하네요. 일 많이 합니다 지금. 어. 빨아먹는 거 아닌가 워커잖아요. 지금. 야, 워커니까.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 텐데 맥네얼스는 글렌알라키가 가진 브랜드고요. 네. 사실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이제 빌리 워커가 글렌알라키 인수할 때 같이 가지고 온 브랜드고요. 럼릭은 사실 저희가 12년하고 21년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0년이 이번에 이제 나왔고 그래서 배치원이 되었어요. 얘도 캐스커 스트렝스고 얘도 이제 나이가 났어요. 저는 네, 지금 풀리고. 아직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맛이 없으면 철저하게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위스키들은 분명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맛이 보장이 돼야 이 맞아. 위스키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저는 아직 안 접해본 위스키라서 좀 네. 많이 궁금해요. 한번 맛을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12하고 20일이 출시됐었을 때는 네네. 뭐 20일 같은 경우는 에이징이 이미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고 그쵸? 사실 지금 같은 반응은 아니었는데 10년 또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원이 또 근데 이게 터졌습니다. 피트라서 네. 저숙성 위스키가 네.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저는 피트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얘는 일단 스페이스사이드하고 아일라하고 몬트가 섞인 거거든요. 한번 시음을 해보시죠. 맛있네. 맛있어요. 네, 맛있네. 진짜 기대 이상. 사실. 기대 이상. 맞아요. 딱 정확하게 그건 것 같아요. 맛있네. 굉장히 스파이시한. 오, 잡아낸다니까. 맞아. 봤을 때 바로 눈치 보는 거. 맞나 안 맞나. 오, 찬내 씨는 어때요? 저는 진짜 지금 바로 사서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극찬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극찬이. 얘도 근데 없어요? 언제 들어오나요?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네. 아니 원래 이렇게 밀당이 심해요? 이 친구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가격대요? 대략? 뭐 비슷합니다. 알라키의 캔 CS 10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 진짜 맛있어요. 다음번에 들어오면 저는 박스로 받겠습니다. 오호. 오, 그 정도? 되게 고소한 피트 위스키 느낌인데 그 와중에 이건... 살짝 좀 은은한 과실향도 느껴지고요. 근데 피트가 되게 좀 거슬리는 편이 아니라 엄청 순하게 넘어가는 그런 피트 위스키에서 길게 남아있죠. 근데 그게 쭉 가는 그냥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화사한 느낌도 있어요. 화사하고 오히려 좀 프루티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탄닌 어떻게 제가 잡아낸 건가요? 탄닌 아까 끝났습니다. 아까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흐름을 못 읽었네요. 약간 탄닌 아직 탄네. 아, 오, 탄네. 스모키 아, 스모키는 있죠. 오, 스모키 있습니다. 아, 오, 예. 탄네. 탄네. 탄님 말고. 여기 탄네. 예.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탄님. 잡아내네. 아, 지금 탄님 얘기했다가. 초보자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들 전문가시라고. 아이고. 초보자 얘기 안 듣고 그냥 또 뭐 웃긴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서 밀크앤 허니. 밀크앤 허니. 그런 제품에서 느꼈던 탄닌감이 너무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놓쳤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미처 못 느끼고 맞아. 얘는 약 강하게 막 그런 막 탄닌감 와 쭉. 쪼인다 막 이게 아니죠. 이거는 아닌. 뒤늦게 주워 먹으려고. 어쨌든 오늘 저희가 굉장히 귀한 위스키도 좀 많이 얻어 마셔보고 제가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네. 맥네얼스 럼릭 10 CS 네. 이런 위스키도 한번 맛을 보고 그리고 네. 일단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저희 수요 주식회 주주님들이 보셨을 때 네. 투자받아 마땅하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한번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주님들한테 예. 주주님들한테 소정의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네,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주주님들 세 분에게 우와. 네. 세 분에게 선물로
밀크앤허니 네. 없어요. 진짜 저희도 없는 거거든요. 정말 요거를 시리즈를 제가 딱 패키지 만들어서 전부 전 모든 시리즈를 예예예 예, 예. 싱글 캐스크도 가능한가요? 싱글 캐스크? 싱글 캐스크? 네. 가능합니다. 오호! 엄선 하셔서 네, 엄선 하셔가지고 네. 세 분에게 요 네. 패키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네. 제가 별도로 우리 홍남 형님한테 예. 기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 네. 네. 날짜 하나 받아주시면은 제가 그날에 커뮤니티에다가 이벤트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우리 최 대리의 헛수리 또 채널도 우리 좀 많이 좀 네, 가서 지켜봐 주시고 네. 많은 또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정보들을 주시기 때문에 자, 앞으로 많은 또 관심과 사랑 우리 메타밸브 코리아에게 네. 저희 또 재밌는 거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네. 예고 좀 해주세요. 어떤 재밌는가 좀 새로운 여기 네, 살짝 멋있는. 보여드리면 뭔가 있어요. 이런 거. 오 뭐야? 벌써 재밌네. 개미가 그려져 있어요. 오, 엔티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엔티진이군요. 네, 개미진 뭐 이런 거 예, 진짜 개미로 만든 거. 네. 프리미엄 진인가요? 네. 개미 들어간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어. 증류할 때. 진짜 식용 개미 들어온 거 이거 진짜 비싸요. 증류할 때 개미를. 6월도 했잖아요. 계속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것도 와 오고요. 호주. 오. 이런 거 계속해서 출시할 거거든요. 오. 뭔 얘기 하려고 이게 빡. 그 엘릭서의 코어레인지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게 약자잖아요. 네, 라프로일 거 같고 분화벤일 거 같고 라가블린일 거 같고. 역시. 네. 이런 것들 계속 올 거고요. 네. 네. 이거 피넛 버터 위스키. 오, 이거는 너무 신기한데? 피넛 버터 위스키. 완전 맛있어요. 이거 그거예요. 피넛버터 맞죠? 피넛버터 진짜 완전 그냥 피넛버터 그냥 피넛버터예요. 이런 거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네. 한다는 거. 메타밸브 코리아가 예. 앞으로도 대한민국 그 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회사로서 예, 앞으로의 또 행보가 또 기대도 되고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위스키나 좋은 스피릿들 선별하셔가지고 네. 예, 이렇게 좀 국내에 많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앞으로도 좀 저희 수요 주식회도 예.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우리 헛수리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헛수리 정말 네. 많이 좀 여러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